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고영우라고 합니다. 영우 이제 오라 했나 계속? 아니 오라 했나? 네? 오라 했어.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프로 참성으로. 키움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고영우. 네.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고영우. 네. 오,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무조건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정이 되는 영웅분을 만들고 싶다. 가자! 영웅아, 네가 영웅 된다 생각해라. 오늘 네가 된다면, 편하게 해준다면. 몬스터즈에게 또 한 번 최고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야,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쳐야 됩니다. 들었습니다. 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선수가 입단했습니다. 입단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좋은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군 가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10조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마추어 최고 유격수가 누구라 그랬어? 고우 뭐라 그랬어? 고영우. 고영우. 근데 내야는 약간 발 빠르고 수비 잘하는 애 뽑아야 될 것 같아. 네, 10초 준비. 잘 뛰네. 고영우 6초 93. 이번 주 애들이 좀 괜찮은 애들 많았던 것 같아. 다음 주가 좋은 애들이야. 아무튼. 다음 10조 캐치볼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야. 우리랑 할 때 잘했나? 안 타셨습니다. 한 개 알고 많이 쳤던데. 유현님보다 잘할 자신 있다고 적혀있던데. 네. 진짜? 네. 골. 골. 회전 좋은데? 오. 오케이. 오. 그렇지. 앞에 공 나가요. 축하해. 네, 10조 캐치볼 종료되었습니다. 많이 붙었다 저기. 이제 4번의 고영우 선수인데 3학년 때부터 국가대표에 차출이 될 만큼 정말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이번 최강야구 트라이아웃에도 참가를 했었던 선수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도 이 많은 관심을 보였었던 선수입니다. 특히나 본인을 뽑지 않은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각오까지 밝혔었던 선수고, 고영우 선수와 정현수 선수, 이 두 선수는 또 초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선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추억이 납니다만 주자 2루 1루 역전 주자가 나가 있고, 그리고 4번 타자 고영우 아시안게임 예비명단에 차출된 선수이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경기 가장 큰 위기가 정현수에게 왔습니다. 없어 없어. 영우야, 정우야, 정우! 정우, 정우! 뛰어온다, 뛰어온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엄청 높아요, 볼입니다. 뭔가 이 초구 밸런스가 약간 좀 앞으로 좀 쏠려지는 게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흔들리네. 타자 왜 타자. 그죠? 네, 이거는 지금 1회 2회 때와는 확실히 좀 다르게 느껴진다. 타입! 바꾸냐? 형님 직접 나와? 바꿔?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를 향해요. 네, 공이 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잘한다. 현수야, 호흡이 붕 떠 있다. 그래, 갑자기 붕 떴다. 숨 쉬라, 숨 쉬라. 골 좋다. 낮게 던져도 돼요? 야, 홍성하지 말고. 홍성하지 말고. 전화기에요, 전화기. 힘, 힘 드세요. 힘드는 스피라고. 알았어? 예. 전화기에요. 알았지? 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전화하고 있어. 그거 맞아도 돼. 흥분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그 주문.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현수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고영훈은요, 투볼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가장 자신있고 빠른 스윙을 여기서 돌리죠. 무심히 스트라이크를 잡아 들어간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투어 주자는 1루 1루에서 4번 타자와 승부하는 정현수 선수입니다. 3루 깊숙합니다. 3볼, 3볼입니다. 발렸어, 발렸어! 현수야, 집중해, 집중! 현수! 글쎄요. 굉장히 긴장을 갑자기 많이 했어요. 못 맞는 볼이 지금 나오면서 네. 당황함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피쳐야 돼, 피쳐야 돼. 빨리 풀어라, 빨리. 야, 신재호, 빨리 나가. 움직이자, 슬슬 움직이라, 전돌. 훔쳐라. 아, 움직여, 다 뛰어나가. 대현이도, 그 누구 둘도 좀 움직이라. 원희하고 저 재영이만 밖에 나가서 좀 움직이고 있어라. 대현이도, 그 누구 둘도 좀 움직이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중압감, 마운드에 정현수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4구째 승부. 사구마저 스트라이크를 받아내지 못합니다. 왔다, 왔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좋죠. 오늘 문터즈 유일한 안타 기록하고 있는 정근우.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선수 잡았어요! 1루부터 경기 1루까지! 1루부터 경기 1루까지! 홈 빠집니다! 홈 빠집니다! 홈 빠져요! 빠집니다. 불 빠져요. 그 사이에 정구로 1루까지 달립니다. 3진이 없다가 4회에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4점이란 점수가 이걸 이렇게 자신 있어요. 잡아라고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3루수입니다.
오늘 쏘도 잘하네. 고영호 지명권이에요. 오늘 쏘도 잘하네. 진짜 잘해요. 와, 반사신경이 저렇게 좋냐. 원성준이랑 고영호 둘 다 뽑았으면 안 됐나? 우리 3루수 누구냐? 정성훈이요. 워낙 쪼잔한 득점권. 이러고 이제 고용우 나왔어요. 굉장히 우리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막아야 돼요. 저거는 다 무섭게 뜯어봐요.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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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련입니다. 오른쪽인데요. 윙쏘! 내려와서 잡았어요! 이런 회사 태교, 삼루키 하지. 회사 삼루키 하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타석에 고용. 영호야 해보자 영호야 영호야. 얘네 둘이 잘 쳐. 둘 다 타율이 없는데. 뭐 팀 타율이야? 대학교 지금? 남은 아웃 카운터다. 네, 신중한 피치가 필요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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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만 그만 그만. 네. 저는 다음 원성준은요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자꾸 걸리네. 이렇게 쉴 것 같네 자꾸. 그리고 성준이. 여기서 이대현은 고용호하고 꼭 승부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바깥쪽에 높아요. 아, 이대현 선수 투구수도 53개거든요. 사실 선발로 준비를 해서 53개와 불펜으로 올라와서의 53개는 분명히 느낌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 하나하나에 120%의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요. 네. 글쎄요. 물론 에이스 이대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에이스는 위기를 지켜낼까요? 오케이! 오케이! 높게 떴습니다! 이탈리아 슈퍼 스티로! 슈퍼 스티로! 슈퍼 스티로! 뒤에! 슈퍼 스티로! 중교수!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이렇게니까! 정성훈 선수가 흐름을 한번 빠졌으면 좋겠는데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거 잡아당겨요! 오케이! 이거 잡아당겨요! 잡아당겨요! 한 번 남아요! 고영우가 힘으로 힘으로 싸우 때문에 뭔데? 잡아 세트 잡기. 와, 정성훈이 지금 고영우한테가 중계에 나 잡혔어요. 잘생 됐잖아. 지금 타구 정말 빨랐거든요. 두 번 연속으로 진짜 가운데를 맞히기 어려운 타구였는데 와, 고영우한테 다 걸렸어요. 지난 시즌은 뭔가 이 경기를 끌려가면 공격에서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자신감이 보이는데 올해는 지는 경기는 지면서 계속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직강 경기 두 번 네. 연속으로 MVP는 그럼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정성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좀 한번 치봐. 이번에 못 잡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못 잡아. 연속으로 이 고영우 선수한테 걸렸기 때문에 3루 쪽으로만 앉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1, 2가는 굉장히 넓거든요. 네, 3루 쪽은 무조건 걸립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두 경기 연속으로 직관에서 MVP 정성훈 믿어보겠습니다. 낮은 공에 방망이가 돕니다. 변호 가자 가자. 네 변호 가자 변호. 땅볼이 됐어요. 땅볼 땡겨. 아,
딱골이 됐어요. 유격수 붙었어요. 황영구 아웃백은 아웃카운트로 바꿉니다. 이제 투아웃. 지금 철로가 중요한 때는 한방 투아웃입니다. 왜 투아웃이냐 이해를 안 하시나. 영웅이 어떻게 하냐 저거 뭔가. 네. 야 영웅이 완전히 부러진 거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금이야? 금도 골절이고 뭐 부러진 것도 골절인데 뭐. 네. 동메달 오늘 안 된다고? 일단 움직여 보기로 했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은. 어디 아파? 나 터졌다니까요. 패턴이 할 때. 연습을 계속해서 아픈 것 같아. 야 세 명 빠지면 큰일 났네. 어 중요한 날 미안하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캡틴 게임 전에 돌아오나요? 내가 또 용태 형 제 시간에 올까? 그거 회의 길어 회의 길어질 것 같은데. 캡틴 지금 방망이 가면 올라오고 있는데 도망가면 어떡해? 용태 형 자리 제일 좋아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용태 형 원래 안 와도 아 용태 형 없어도 되나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중요한 경기인데 사실 내야진에 좀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 급하게. 내야진 응급 수혈을.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역시 재강 PD. 누구지? 또 누구? 지석훈? 마산디콘? 야 서울 쪽에 서울 쪽에 급하게 왔으니까. 누구야? 누군데? 뭐야? 어? 야, 니 어디 가노? 누군데? 누군데? 야, 내 거 안타 두 개 잡은 애다. 야, 내 거 안타 두 개 잡은 애다. 아, 아, 또 아픔을 주는 X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졸로 가. 졸로 가. 이거 톤 자리야.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고영우라고 합니다. 여기다 붙었구나. 와. 이거 잡아 당겨요. 3점 남아요. 고영욱이 1루로 아웃 때문에. 아, 뭐야? 이 선수가 바로 고영욱. 성균관대학교의 3루수입니다. 제가 원래 몬스터즈의 1원은 아니지만 오늘 원래 몬스터즈의 1원인 것처럼. 긴장하지 마라. 긴장하지 마. 겨울이가 긴장하게. 안 들린다. 원래 몬스터즈의 1원인 것처럼 팀에 잘 녹아들어가지고 꼭 오늘 경기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일 아르바이트 팀으로 왔지만 뭐 오지원 선수도 원래 고정으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스스로 증명해서 고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고영우 선수도 스스로 오늘 증명하면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이팅! 네. 자주 보자, 자주 봐. 우영우 선수를 대타로 쓰네요. 정윤 선수의 타석인데 현재 투아웃 주자 말로. 오늘 1일 단기 알바로 영입된 고영우 선수가 과연 투아웃 말로에서 어떤 타격 보일지요. 팬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이 직관 경기를 했을 때 이 3루에서 본인 옆으로 공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입니다. 네. 우리 이 몬스터의 황영목 선수가 이 손을 다치면서 이 고영우 선수한테 이 찬스가 주어졌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이 자리는 아직 없지만 이 한타석으로 이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네. 성대에서 몇 번 터져요? 4번째. 그렇지. 방망이 잘 돌리더라고. 네, 방망이 잘 치고. 방망이 잘 돌리더라고, 얘가. 성민규 형보다 잘해가지고 성주 형 자리를 뺏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카우트 한 보람을 좀 느끼게 해봐. 가자,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이건 좋아서 못 친다. 대타 고영우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저거는 지켜봤습니다. 스트라이크 원. 한번 치라. 진짜 씨. 맞으면 뭐 씨. 라인 드라이브로 잡는 거 같아. 스윙. 진다니까. 나이스 볼이야. 윤지호 선수가 스트라이크 한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몰입니다.
풍코스의 공. 또 풍코스의 공이에요. 예. 승부 풀 카운트. 좋다, 여기 잘 본다. 아, 글쎄요. 여기서 볼넷을 내주게 된다면 밀어내기 점수거든요. 야, 직구만 던져가. 직구 저래 하이볼 던지는 거 저래. 밀어내기 가자, 밀어내기. 네, 밀어야 승부가. 3의 선상, 싹쓸이 끝. 떨어지는 공을 참아낸 고용우입니다. 밀어내기 볼넷. 에이! 하나만, 하나만! 됐다, 펄그 가자, 펄그. 일중! 이제 13대 4, 9점의 격차예요. 졸로! 저놈 방금 잘 치겠다. 와, 진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네. 네. 급하게 1-1 알바를 한 어디죠? 영. 네,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몬스터즈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엄청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아직 제 실력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더 보여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 이겼잖아, 이겼잖아. 영호 들어와서 이겼잖아. 아, 루틴, 루틴. 루틴. 징크스. 징크스. 한 번 더 아르바이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오십시오. 다음 경기도 오십시오. 후하다, 후해. 영원을 김문호. 예. 권선준. 네. 박연태. 네. 이대호. 예. 정우이용. 예. 그 전성훈. 예. 박채호. 예. 서동욱. 네. 서동욱. 네. 그리고 고영우. 네. 또 밤에 신경 쓰면 수비만 편하게 하라고. 네. 알았지? 사실 5번 타자 안정환 선수입니다. 돌리지 마, 기재요. 준비 빠르게, 준비 빠르게! 주자 뛰었어요! 주자 뛰었어요! 1루로 쏩니는! 주자 뛰었어요! 1루로 쏩니는! 가봐라, 가봐라! 세! 가봐라! 세! 세! 세임이에요! 태우 되는? 에에에에 태우 됐어? 전 태우 되는 거 같아, 진짜. 에에에에 하이퍼 안정해. 야, 쓸 거만 해! 갔어, 해. 네, 진짜 태우. 했어, 했어. 그러면서 판도 교체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승현 선수가 본인이 2루까지 목표한 거를 만회하려고 뛰었는데, 네. 이 결과는 이 경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2루수 고용우 선수가 넘어지면서도 호구 그리고 태그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야, 이거 바운드 맞추기가 힘들었을 뿐더러, 네. 고용우 선수가 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갖고, 아, 이건 아웃이에요. 이건 아웃이네요. 아, 이렇게 되면 통정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경기 반복됩니다. 박지호의 역전, 그리고 고용우의 태그까지 이렇게 주자가 사라집니다. 영아! 영아! 잘 잡았어, 잘 잡았어. 1번 타자 박관우. 이제 공을 한 번씩 받네요. 네. 어느 출로 가누! 땅볼 타고 만들어집니다. 이루수 고영우 이동해서 잡았고 빠르게 이번엔 던집니다. 원아웃. 고영우 선수가 이번엔 그래도 이 굉장히 잡아서 빠르게 송구 잘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6타자 연속 범타 처리하고 있는 신재용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고영우 선수입니다. 아, 또 이 선수도 있네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 짠한 선수들이 자꾸 나오죠? 예, 영우 가자, 영우! 초코 스트라이크. 영우 하나 쳐라! 본인한테는 정말 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타석에서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쳐! 하나 쳐! 밀어냅니다, 파울. 들리는구나, 얘가. 손이 들려, 영우가. 지금 타고 파울이 되면서 불리한 볼 카운트가 됐습니다. 타석의 고영우. 고영우!
엄청 높아요. 원앤투. 어려운 카운트를 올렸지만 이 분절하게 그리고 무조건 임팩트 있는 그런 타석을 만들어줘야 돼요. 커브가 깊숙하게 오면서 이제는 투앤투. 엄청 높아요. 풀카운트까지. 네, 굴발 굴발. 나가. 고영욱에게도 중요한 그 1이라는 숫자입니다. 칠 준비를 하고 있을 고영욱입니다. 고영욱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불리 안 돼, 불리 안 돼! 바깥쪽에 빠지면서 다시 또 기회가 없었던 고영욱이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찌됐건 고영우 선수의 선구안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네요. 예. 볼을 골라내는 능력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볼넷 3개째 고영우 선수입니다. 여섯 타석에서 지금 4번의 타석을 풀렸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타석의 김문호. 건우야, 타고 간다! 김문호 선수는 투어시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욕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내적으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 김문호 선수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거든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자 문호, 내까지 오게 해라. 내 안타 새끼다. 좀 차세 있게 한번 만들어봐. 발빠른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네! 아 초구 너무 좋다. 와 초구 너무 좋아. 이런 상황에서도 이 결정권을 핀포인트 제구로 시킬 수 있는 선수예요. 내가 제일 낫다 그래도. 아 넓어졌어. 이 두 선수의 맞대결도 흥미로워요. 본인이 노림수를 가져갈 거야. 과연 어떤 공을 선택할지. 마운드의 박경도. 잡아 당겼어요. 오! 오! 잡아 당겼어요. 결국은 엔터를 만들어내는. 계속 끌려요. 3루까지 가요. 그래. 잡았다. 3루까지 들어서 들어가요. 야야야 문호. 야야야야. 오 김문호 안 되죠? 아 문호야. 진짜. 도와. 가면 안 되지. 걸렸어요, 김문호. 됐고 고영우 선수가 이 3루를 뛸 때 김문호 선수를 뛰면 안 되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건데 여기서 잘못된 주루를 했지만 고영우 선수가 홈까지 잘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문호 선수는 어설픈 플레이까지도 뭔가 계산된 완벽한 이 플레이로 보여요 지금. 단언컨대 계산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번트도 멋있게 보이고 네. 어설프게 걸린 상황도 멋있게 그러니까요. 보이고. 와.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와, 너무 영어! 발 빨라, 발 빨라! 와, 너무 영어! 발 빨라, 발 빨라!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빠른 발, 빠른 발! 발 빠른데? 공은 홈에 먼저 도착했습니다만 포수가 포구했을 때 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타석의 고영우입니다. 아, 이 선수 중요하죠. 또 한 명이 타자가 나왔습니다. 연전입니다. 오늘 내일만 기회가 있는 고영우예요. 영우 가자, 영우 가자! 영우, 영우! 막아봐, 막아봐! 짠!
타격 파울입니다. 아, 연우 좋아, 연우 좋아. 연우가 제일 잘 던진다. 영 화이팅, 영 화이팅. 가자, 마수거리, 마수거리. 아, 진짜 이게 이 한타석이 이 선수한테는 정말 네. 중요하거든요. 너무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계약직과 정규직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현우, 현우 골 좋다, 현우. 와, 와, 와. 영호 가자, 영호 가자. 우영호, 우영호. 순식간에 사랑 타자가 되는 고영우입니다. 도트 형트로 우! 빠져 빠져. 잘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선배 오늘 저 영우가 한번. 영우? 네. 아 오케이. 네, 오늘. 어쩌면 제가 오늘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제가 오늘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전문 수차 많이 내 가지고. 제가 나갈 기회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좋아, 좋아. 보자, 보자, 좋았다, 보자. 좋았다, 좋았다. 야, 좋아! 좋아! 오, 잘한다. 한번 대현이 두 개. 무조건 더블 아이가. 아웃카운트, 아웃카운트. 더블 잡자, 더블. 두 개. 원하는 투자는 1호 와일드 실점 위기의 몬스터즈 그리고 이든. 7점, 7점!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자, 두 개! 두 개! 됐습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1루에 토스, 그리고 1루에! 한 번, 오케이! 두 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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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유격수 잡았어요. 1루에 토스, 그리고 1루에! 아웃 됩니다! 오라! 원성준과 고영우, 성균관대학교의 키스턴 콤비 이렇게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석은 수비수에 교체된 고영우 선수가 첫 타석에 임합니다. 영우, 영우! 영우 가자! 영우 가자, 영우! 임팩트 뭐야, 임팩트! 영우 나와야지 이제! 임팩트 있어야 돼! 보여줘, 보여줘! 본인이 만든 지금 기회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연습하고 이러면서 플레이를 잘하면은 정근우하고 형우의 또 이 라이벌 구도를 만들 수 있어요. 오, 네. 못 맞는 공이에요. 오, 못 맞는 공이에요. 오. 아, 네. 아, 보여줄 라인. 나였으면 내가 맞았는데. 야. 뭐 저 보여주려면 맨날 퍼블 떼돌을 받고 나가고. 당겼습니다. 오른쪽. 잡아 당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타구는 담장만큼 떨어지고 고영우. 빠르다 빠르다. 와 빠르다. 고영우 3루에서 멈춤 지시. 젊은 아들이 잘 뛰네. 젊은 아들이 잘 뛰. 네. 와, 이것보다 빠르네. 자, 이제 1번 타자 고영우 선수입니다. 원아웃 이후에 고영우 선수의 못 맞는 공부터 몬터즈의 이 6회 공격이 시작이 됐고요. 여우 이제 보여줘, 이제 퍼블 나가지 말고 이제. 그래, 그래, 하나 짜게 줘. 어? 공 빠졌어요. 공 빠졌어요. 공 빠집니다. 가봐. 3루자 정현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또 한 점, 13대 2가 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우지! 좋아, 우지! 잘했다, 잘했다. 잘했네. 우지 형, 수고해야지, 수고해야지. 아, 우리 잘한다. 수고해야 돼. 와, 진짜 혼나네. 와, 한 이닝 7점, 거의 최다 득점이거든요. 현재 주자 3루 2루, 1루 베이스는 비어 있습니다. 아, 호한테. 하나야, 하나, 하나, 집중! 좋은 거 가, 영호 좋은 거! 영호 좋은 거 가야 돼! 아, 깊숙 하나요. 볼넷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있던 일부의 주자 나갑니다.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 오는 선수가 있어요. 영. 계속 오면 빡치는 않겠습니다. 오. 오셔서 증명해서 고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 1일 알바로 오는 친구 있죠? 뭐 있죠? 태용이. 태용이, 태용이. 드비 너무 좋아. 드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드비가 너무 좋아. 드비가 너무 좋아. 와, 드비가 너무 좋아. 또 오고 싶나요? 또 불러주십시오. 시장 경기에 오십시오. 시장 경기에 오십시오. 와! 좋겠다. 수비가 너무 좋아. 수비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차 영으로 빼요. 차 영으로 빼요. 오니까 위협다. 영우는 왜 왔어? 에? 영우 이제 오라 했나 계속? 아니, 그 영우는 티켓을 누가 끌어주는 거야? 자비로 왔어? 에? 자비로 왔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라 했나? 네? 오라 했어? 오지 말라고 안 하셔가지고. 프로 참석으로. 와, 이러면서 고용우한테 지금 차 싸고 왔어. 본인의 의지로 지금 몬스터즈와 함께하고 있는 고용우. 참 열린 팀이에요. 원에서 계속 연습 나오고 시합 때 오면 유니폼은 입혀줍니다. 영우 가자, 영우! 아, 영우야, 좀 쳐라. 잘 됐다! 아, 좋은 임팩트를 날려야 됩니다. 네. 파격했습니다. 빗 맞았고요. 아, 딱 잡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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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견수가 기다려서 하고 처리합니다. 쓰렴! 아, 변화가 잘 받았는데. 잘 잡혔는데, 아. 그러나 이제 콜드게임 요건을 갖춘 몬스터즈 11-0, 11점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위치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유격수 자리에 유태영 선수가 들어왔고요. 고영우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3루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연근들로 내야 수비를 꽉 채웠네. 야, 내야수! 집중해주고, 하나, 하나. 내야들 집중, 집중! 그만, 그만! 네. 첫타자, 첫타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내야진들이 어린 선수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베테랑들이 지금 끌어주는 거 2대5밖에 없어요. 네. 천천히 하나씩만 해, 호흡 하나씩만. 이겨내, 이겨내! 아웃카운트를 못 잡는데 아주 잘했고 박재혁은 뭐 파운드 처리해주고 높게도 처리해주고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영호야, 영호. 재혁이 형. 재혁이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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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영호. 저 좀 떨리는 것 같아요.
한국 프로야구의 내일이 결정되는 순간,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이제 본격적으로 기다렸던 1라운드 지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단에서는 표가 포지션 이름을 한참 정확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라운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부산구 송원대 투수 정현수. 송원대 정현수. 야, 정현수 선수입니다. 2라운드 3순위로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현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어서 2라운드 NC 다이노스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상황도 투수 임상현 선수입니다. LG 트윈스 지명하겠습니다. 인천고등학교 김현종. 축하합니다. 네. SSG 랜더스 지명하겠습니다. 팀고 외야수 이승민. 이승민 선수가 SSG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자, 3라운드 한화 이글스부터 지명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한화 이글스 지명하겠습니다. 김은고 내야수 정안석. 네, 축하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4라운드 지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네. 지명하겠습니다. 독립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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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 미라클. 독립리그 연천 미라클. 연천 미라클 내야수 황영묵. 연천 미라클 내야수 황영묵. 네, 축하합니다. 황영묵 선수. 뭐야? 선수. 정현수 선수 이어서 황영묵 선수까지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베어스의 4라운드 지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두산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대구 상원고 외야수 강태환. 유신고 투수 박준우. 동의대 얼리 투수 최윤석. 네, 축하합니다. 이번 얼리 드래프트로 참여한 동의대 최윤석 선수가 KT 위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4라운드 9순위 키움 히어로즈 발표해 주시죠. 타임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한 번의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일곱 번째 선택인데요. 애들 좀 드라 빨리 이제. 애들 좀 드라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네. 키움 히어로즈 지명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성균관대학교 내야수 고영우. 네. 생각했던 건가 엄청 투수 최현석. 네, 축하합니다. 마지막 10승으로 SSG 랜더스의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라운드까지 모두 지명을 마쳤는데요. 네. 4라운드 지명받은 10명의 선수. 하나이글스 황영국. 네, 동영국 선수로 축하드리고 동영국 선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4라운드 마지막 SSG 랜더스의 선택도 들어가야겠죠. 네. 어떻게 봐요? 우와, 저 다 올렸네. 저 빼고 고영우 선수, 성균관대 내야수 고영우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다. 성문관대학교 할 때도 뭔가 안 믿겼을 것 같고 너무 기뻐서 실컷이라. 이제 좀 돌아간 것 같아. 고생했다더라. 힘들었지? 혼자 해낸다고 고생했다. 응? 아유, 미안해.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제 시작이다. 울어라. 울고 싶을 때는 울어라. 울지도 않아야지. 자, 축하해. 프로 야구 선수 돼 이제.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그치? 이런 날이 이런 날 때문에 야구했어. 맞지?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성문관대학교 고용호입니다. 네, 감독님. 네. 했다며? 네, 못 폈습니다. 이제 대학 가는 걸 별 문제 아니다. 거기서 뭐하냐? 네, 감독님께 잘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나신 것 같은데요. 그 영상도 약간 위에 보고 탕.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잡을 때 이렇게 실밥에 걸쳐서. 뭐야, 너네 뭐 응원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행복해. 영호 여기 한번 서줘. 네? 한번 서줘 여기. 네. 이렇게다가 아, 그렇죠, 그렇죠, 라이스, 그렇죠, 그렇죠, 라이스. 오케이. 얼굴 진짜 좀. 아니, 뭐해? 아니, 솔직히 좀 약간 가장자세 얘기하면 탕후루 샤인머스키 정도의 화날 정도의 얼굴이지 않나? 또 머리 보고 이렇게 누르라고. 빵. 그렇죠. 오케이. 마지막 라스트 할게요. 약간 위에 보고 눌러야 돼요. 천천히 빵.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찍어주세요. 동국대학교의 공격으로 갑니다. 선두 타자 4번 타자 이재호 선수입니다. 이재호 선수가 오늘까지 동국대학교가 이기고 본인들이 잘하면 우리들로 연건을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 말하는 게 타점왕은 본인이고 고용우 선수는 2위인데 왜 고용우 선수는 저기 알바하러 가 있고 본인은 못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준이 형 빼고 다 알바니까 오늘 잘해가지고 자리 밀어내고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상루 쪽으로 이 땅골이 간다?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은데. 타구 3루 쪽이에요! 3루 쪽으로 와. 타구 3루 쪽이에요! 3루 쪽으로 와. 이 선수를 노리는 거야.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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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왔어. 진짜 뽑아봐. 이재우 선수에 대해서 장시현 단장께서 답변을 주셨네요. 고영우 선수는 섹시하니까 멋있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아, 요즘 섹시용으로 지금 너튜브에서 굉장히 화제예요. 타격해냅니다. 타격해냅니다. 그리고 안타를 만들어내는 이재우 선수입니다. 이재우 선수가 타격이 이렇게 좋거든요. 네. 신재영을 상대로 해가지고 첫 안타를 치네요. 그렇네요. 장시현 단장이 이 안다 보고 나서 네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뭐 바꿔야겠답니다. 그러니까 택시하고 보고 이제는 결과론이다. 네. 뭐 맨날 마음이 변해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저게 이채호한테 반했어요 지금. 온다야 동타자. 이번 타자 김기성 선수입니다. 땅볼 타구가 만들어집니다. 3루스가 떨어졌어요. 3루스 고영우 완벽한 수비. 고영우입니다. 영우야 영우야. 와 이대현의 힘이 벌어질 만한 그 수비를 보여줍니다. 장시현 단장님 마음 조금 다시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공격이 아니라서. 이대현 보고 있나. 이대현 보고 있나. 보여라! 이게 유태웅도 대시를 했는데 이거를 고영우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튀어오르는 바운드를 잡고 1루까지. 고영우 선수가 저렇게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고영우 선수가 이 타구를 잡아내면서 원아웃이 됩니다. 야. 아, 진짜. 아, 영원 공부 이대는 아니야. 공부 이대는 아니야. 멋있어, 멋있어. 방금 이빨 고영우 선수. 한가운데 위력을 보여줘야 돼, 승민이. 서울시티 때문에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때렸어요. 와! 때렸어요. 3루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또 한 번 고영우 이닝을 끝냅니다. 그래서 뭐든 해봐야 돼. 여기 언제 너만의 또 너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여기 탑이 너한테 맞는 컨디션일 수도 있고 여기가 너한테 그건 모르는 거야.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 너도 너만의 그거 요령이 생기고 그걸 네가 느끼고 그걸 빨리 알아. 남들의 너희들 남들 말로 보면 그렇게 뭐하고 네가 다 해봐. 네가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 지명이 되면 마무리 캠프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걸 준비해. 왜냐면 거기서 보여줘야 네가 캠프를 가냐 안 가냐에 따라 너의 또 일력이 달라진다. 다음을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 마무리 캠프에서 너의 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 그렇게 바뀐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 잘 준비해. 이제 원아웃 4번 타자 박지원입니다. 오늘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는 박지원. 전력으로 와야 돼, 전력으로! 파울입니다. 현재 스피드가 정말 빠릅니다. 그러게요. 대구! 와, 위험했다. 기존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수비 위치를 잡고 있고요. 10초 하나 들어가면 이게 크게 타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피칭을 해줘야 돼요. 세강구의 박지원입니다. 떨어지는 공 커트해냅니다. 아, 미치고 않나 했나. 아, 잘 돌려. 자, 그러면서 일단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고 있는 이대현 선수고요. 지난 6회부터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3루수 고영우 잡고 1루,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잘 잡았다. 이게 마지막 바운드를 보시면요. 이게 약간 좀 불규칙처럼 갑자기 쳤거든요. 아, 좋은 캐치였습니다. 에어.
승기준도 잘해. 나이스. 영우 좋았다. 영우 그러면서 어느 순간 몬스터즈 투아웃도 했고요. 타석에 고영우 선수입니다. 맞아 영우. 그만 영우 그만. 우타자들이 당겨서 만약에 유격수 근처로만 간다. 이건 다 박연우 다 잡아냅니다 지금. 아니 아까 고영우도 막 잘 맞았나 했는데 잡혔잖아. 가보자. 투아웃 집중. 투아웃에 투아웃에. 투아웃 집중. 투아웃 집중. 영우야 하나 쳐라. 영우도 자기 칠 것 같아. 6회 전 아웃 아웃 카운트 하나. 타자 고영우. 투수 이근혁. 떨어지는 공을 잡았습니다. 원래 출루. 오, 잘 봤다. 잘 봤다. 잘 봤다. 좋다. 영호 섹시했다. 나이스. 섹시했어. 이거 강하게 때려. 강하게.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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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이렇게 되면 7번째 볼넷이에요. 와, 미치겠다 진짜. 투아웃 이후긴 합니다만 그래도 몬스터즈가 주자가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9번 타자 박재욱 선수입니다. 재욱이 가자, 재욱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불러들자. 아, 박재욱이 홈런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박재욱 선수는 프로 통산 홈런이 기록된 게 0입니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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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간다, 아이. 야, 간다, 그래. 잡아, 당겼습니다. 홈런 맞춰요.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그래, 재욱이 쓰네. 이루자, 1루타가 3루까지. 그만, 그만, 그만. 나이스, 나이스. 고영우는 삼루까지, 삼루까지 안착합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 타자가 나이스. 이거는 편하게 지금 이닝을 끝내야 되는데 정말 아쉬운 이 실책이 나왔습니다. 다리 사이로 타고 빠져나가면서 사트를 끌었던 고영우 선수는 삼루까지. 삼루수 김호범의 실책. 영우야. 방 많이 나와라. 방 많이 나와라. 들고 있어. 말라 들고 있노? 아, 무기가. 예. 됐다. 니들한테 했는 거, 니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준 거 같다. 이제 수비에 집중해라. 그렇지. 무슨 이렇게 잘하는데도 프로 가면 주전이 안 되는 거야? 방만 치는 거 봤잖아요. 방만 치는 거 봤잖아요. 아, 방망이 때문이야. 그럼요. 주전이. 근데 박재욱 선수 저희 지금 타율 5위예요. 어, 진짜? 타율 5위예요. 야, 재우. 재욱이 나는 사람 누구? 혹시 정근우가? 죄송합니다. 정근우 6위. 나 6위야 그래도? 정이윤 잘지. 정성훈. 정세훈. 그리고 최수연. 이홍구. 유태훈. 이태근. 고영우. 고영우 꼴등이야? 고영우 꼴등이야? 아 태근이 밑에도 있어? 수준한 사람보다 나 지금 어떡하냐? 영할 7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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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네요? 7푼이야 7푼이? 출루율 4.6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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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눈만 좋네 야. 마 눈만 좋네 야. 몽골인이가 라인업 발표하겠습니다. 그다 감독하겄다. 그다 감독하겄다. 아, 이게 뭐 방송을 하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1번. 이루수 정근우. 이루수 정근우. 예. 2번. 센터 김문호. 예. 3번. DH 박용택. DH 박용택. 예. 이대요. 이대요. 4번 1루수 이대호 수비여정 수비여정 어떻게 형 이리로 해야겠다만 수비를 너무 잘해서 5번 라이트 서동욱 라이트 서동욱 네 6번 유격수 원성준 네 7번 레프트 정희윤 예 8번 캐처 박재욱 예 9번 3루수 삼두수 고영우 네 고영우 네 영우 가자 영우 어떻게 어떻게 우 기회 왔다 기회 왔어 선발 투수
떨이. 아 뭐 다 아는데 뭐. 빨리 좀 해야 돼. 힘들어요. 아 왜 이렇게 선발 투수 김민주. 김민주. 민주? 민주. 김민주. 민주? 민주. 민주? 민주. 김민주. 민주? 민주. 김민주. 진짜? 오. 선발 투수. 선발 투수. 진짜? 선발 투수. 야, 민주. 하기 싫어? 야, 된다.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아, 근데 감독님 또 긴장 늦추신 거야, 근데? 오늘은 선배님들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잘해서 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자. 네. MVP 가자. 이거 MVP 가자. 가자, 가보자. 최강! 최강! 오, 느낌 있다. 좋아, 좋아. 자, 과연 어떤 작전을 낼지요? 라인 무섭! 번트 자세. 이건 돼야 돼! 확실히 대죠, 확실히! 사인했을 땐 대줘야 돼. 야수들은 장상수비입니다. 그 말은 이 아웃 카운트를 잡겠다 이 생각이고요. 아웃카운트 잡아야 돼, 아웃카운트! 오케이! 번트 됐어요! 어, 잡았어! 번트 됐어요! 괜찮아, 괜찮아! 번트 됐어요! 어, 잡았어! 삼도! 삼도 불러했어! 잘해! 서드! 됐다! 잘해! 번트 됐어요! 어, 잡았어! 삼도! 쨍! 3루에서 퍼스요! 3루에서 퍼스요! 잘했다. 짧은 번트! 박재홍의 완벽한 판단이 아웃카운트로 이어집니다. 정확하게 번트를 대주고자 했는데 그게 짧았기 때문에 박재홍 선수가 대처를 빠르게 잘할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원아웃 주자 2루 1루가 돼요. 3루 타자, 9번 타자 고영우. 바깥쪽 멀리. 투구는 지켜봤습니다. 정성훈의 야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해줘야 돼요. 영우 잘한다, 영우 잘한다. 영우 출루, 출루! 그리고 이 자리는 정성훈의 자리였는데 고영우가 정말 중요하게 이 찬스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바깥쪽이에요.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고다이. 본인의 이 장점이 나와 보여야 됩니다. 네. 출루 4루오픈이야. 두 번에 한 번 나가 거의 4루오픈 5할이야. 안타는 1할인데. 7푼인데 6푼인데. 그냥 승부하라니까 힘 더 쓰지 말고 그냥 해. 치게. 우용우의 장점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네. 높은 코스 곤란합니다. 오케이. 몽골. 몽골의 몽골. 시즌 10번째 사사구로 출루에 성공하는 고영우. 선두 타자 출루 몸 터집니다. 이선우 감독 입장에서도 답답한 것이 네. 추격에 성공을 했는데 올레스로 주자를 내보냈으니까요. 그런 거죠. 진정한 1번 타자의 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국우 선수가 이 컨택을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고영우 선수는 뛸 수 있습니다. 주자는 다 터뜨렸고 날격합니다. 네, 됐다. 주자는 다 터뜨렸고 날격합니다. 라인! 제발! 다 터뜨렸고 날격합니다. 라인! 라인 안쪽에 떨어졌어요. 주자는 1 통과해서 3루 돌아! 돌려요! 돌립니다! 슬라이더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선블레이드타! 100% 출루! 그리고 타점까지! 악마가 돌아왔다! 악마가 돌아왔다! 부활한 첨부로 세 경기 연속 타점이에요. 아, 이게 시즌 1 때의 그 노형이었지. 첨부로 1타점.
한일장신대학교는 발목을 잡네요. 모으면 안 돼, 모으면. 두 번에서 출동해졌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타자들이 나와줍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강은호 선수입니다. 첫 타자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네. 아야. 잡아 당겼어요. 3루수 미끄러지면서 잡았고요. 이루에서 완벽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나이스. 왔다, 분위기 왔다. 선루수 고용. 영호 좋다, 영호! 나이스, 나이스! 영호! 나이스, 나이스! 이제 투아웃!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입니다! 미치겠다! 그리고 고영호예요. 몬스터즈에서 정말 이 오시는 내내 타격에서 풀리지 않았었던 이 고영호. 아까 그 멋진 캐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타석에서 아름다운 그런 스윙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영호, 여기서 치면은 MVP 줄게! 나올 때 됐다, 진짜. 가자, 가자, 가자. 네. 초구는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영호, 영호, 올 식구, 올 식구. 아, 가야지, 지금은. 현재 주전은 3루와 1루. 여기서는 그냥 타격이거든요. 오늘 경기가 방송이 될 때쯤에는 고영호 선수의 거취가 결정이 돼 있을 거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어떤 선수가 돼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결과는 어떨까요? 또 무조건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정이 되는 명분을 만들고 싶다. 해! 1번 가지 말고 안타 맞아도 얘랑 해! 안타 맞아도 얘랑 하라고! 절로 가지 말고! 해야 돼, 형이 해야 돼! 어, 가자! 영호야, 네가 영웅 된다 생각해라. 어, 네가 된다며. 편하게 해준다며. 몬스터즈에게 또 한 번 최고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야, 준비, 야, 준비, 준비! 쳐야 됩니다. 들었습니다. 쳐야 돼요, 지금 여기서.
경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스를 잡았을 때 고영우 선수가 올 시즌 내내 몬스터즈의 형들과 스태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타격에서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죠. 아, 하지만 이 안타 하나는 진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시 리드를 만들어요. 스포츠 대응입니다. 아, 정식 되겠다, 영우 바로. 고영우 선수의 적신타가 나오면서 전 리드를 되찾는 몬스터즈 스코어 7-6입니다. 아, 시즌 두 번째 안타가요. 정말 중요한 순간 나왔습니다. 진짜 최고의 순간이 되려면 이제는 수비에서 힘을 내야죠. 중요한 17승을 거둔 경기 MVP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두 명입니다. 영우 선수. 5.1이닝 6탈삼진 신재영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피칭. 아니, 5이닝 던지는데 많이 던졌네. 5이닝 던지는데 많이 던졌어. 자, 두 번째 MVP 후보입니다. 2타수 1안타 1타점 결승타의 주인공 섹시가이 고영우 선수입니다. 어디가 섹시해. 어디가 섹시한 거야? 자. 오, 섹시하다. 흔드는데. 오늘 시합 전에 꼭 MVP 그 활약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런 거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켰어. 고영우 선수에게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MVP를 타면 고정으로 확정 짓겠다는. 아직도 아니었어요? 아직도 아니었는데? 아직도 언제까지냐 도대체. 계속 알바했어. 오늘 고영우 선수가 MVP를 받으면 고정 확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신재영 선수의 투구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명 다 받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동 수상 없습니다. 한 명입니다. 와. 그렇지, 그렇지. MVP 무조건 한 명 가야지. 17승 MVP입니다. 와. 가자. 고영 무대. 신재영. 신재영 대 고영우. 본사지에. 섹시가이. 신기사. 본사지에 또 한 명의 선수가 입단했습니다. 입단했습니다. 고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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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독님. 아니, 내가 감독님 모시러 온 거야? 가자. 고영우. 아, 아, 진짜 오늘 영우 안 했어. 놀이였어. 아, 영우.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쉬어. 네. 알겠어. 알겠어. 야, 재밌다. 이거 다 필요 없어. 오늘 하나 제일 중요했어. 제일 중요했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부모님한테도 하셔도 되고. 이 최학야구에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것도 기적이었고, 선배님들과 야구할 수 있어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또 하면서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들었어. 근데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도 이때 중요한 날 나와줘 다행이다. 엄마만 있지. 물 먹이면 하지. 울지 마요. 야, 왜 뒤에 있는 형들 울리노? 빨리. 그래야 이 세이머 나오지. 아니잖아, 여기서. 여기서 일찍이 나와줘야지. 그렇게 나와야지. 연습하면서 감독님이나 선배님들이나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같은 결과 나올 수 있어서 또 오늘 계기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좋은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고 화이팅! 아, 뭔데? 울음부터 섹시하네요. 왜 눈물이 나는 겁니까? 최양야구 나오고 나서도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는데 맨날 아버지께 전화와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맨날 안 좋은 말씀밖에 못 드렸거든요. 오늘은 기분 좋게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근아, 예. 카톡방 집어넣어라 이제. 뭐라노? 카톡방이 없었잖아. 아, 없었어? 아, 진짜로? 없었다, 이거. 아, 아직도 단톡방이 없었어? 동희 선수 아닌데. 아, 나 있는 줄 알았어. 너 아닌 줄 알았는데. 3개월 동안 지가 온 거네. 대단하다. 역대급 경기였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영우야. 야, 영우 오늘 뭐 시작과 끝을 다 하네. 야, 몬스터즈. 고정 선수. 일로 와. 한 말씀 하시고. 아, 고정이라는 말에 걸맞게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진짜 섹시하네.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고정! 고트도 영트도 우! 최고! 고맙습니다! 고정!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아, 눈이 너무 부었는데? 아빠 어디야? 어, 아들. 어, 아빠 하만. 나 왔나? 응. 이거 왜 보이지 이거? 오. 야, 아들 되고. 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좋은 소식. 그렇죠. 네. 고영우 오늘부터 이제 고정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지도 섹시하시네요.
아버지 섹시 섹시 하세요. 예. 영욱 아빠 닮았네. 파이팅해. 감사합니다. 네. 예. 아들. 사랑해. 나도. 파이팅. 간다. 오, 우리 아들 최고 최고. 나중에 연락 올게. 아들 사랑해. 영욱 몇 번이야? 저 사람도 해봤어. 아니 네 계좌이체 얼마 했냐고 새끼야.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 네. 저번 주 목요일이죠. 최양무스의 경사가 나섰습니다. 4라운드 키움이오리에 지명된 섹시가이 네, 고영우 선수. 섹시가이. 많은 선배님께서 나오시는 이제 키움이오로즈에 입단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꼭 잘해가지고 1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요. 뭐야 나 형 키움이, 키움이잖아. 2군 총괄, 2군 총괄. 아니 그냥 고양이 히어로즈 말고 그냥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곤하겠다. 야, 오늘 스트레스 받겠네, 조원 형 때문에. 공감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말 못 걸죠. 아, 무슨 말을 아니, 키움 그래! 아니, 뭐 직원한테 무슨 말을 못 걸어. 왜 사람이 사람한테 말을 못 걸어. 걸지 마. 이제 YB 몬스터즈와 OB 몬스터즈 양보 없는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주장분들 누구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YB의 주장은요, 섹시가이를 뽑았습니다. 아, 고영우. 네, 고영우 선수가 오늘 주장입니다. 자, 이제 경기 2회 초과됐습니다. 선두 타자 고영우 선수고요. 마운드는 여전히 유희건 선수입니다. 너 펀트 되냐? 예. 된다고? 여기 봐라. 에이. 타석에 들어와 있는 YB 몬스터즈의 주장 고영우. 초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아~ 네! MVP 받고 울자! 프로 지명이 되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요. 아, 오늘 유희관 이미지 안 좋은데요. 신정한테 맞고 고영우한테 맞고. 그러게요. 아니, 한타를 마제리한테 맞아라. 아씨, 이게 뭔지. 이제 경기는 2회 말이 됐습니다. 선두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네. 선성건 선수가 직선타를 아웃됐을 때요. 김성근 감독께서 야, 정근우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 하셨다 그래요. 과연 정근우 선수가 선성건보다 본인이 더 나은 걸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네요. 네, 선배들이고 나발이고. 네. 아니 야, 뭐 우리랑 할 때 잘하냐? 야, 다른 팀하고 할 때 그래 좀 하지 좀. 이런 게임은 꼭 잘해. 와, 다이빙 캐치하는 고영우. YB 팀도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날쌔게 잡아냈습니다. 왜 그래? 에? 왜 그래? 어? 오늘 아시죠? 이긴 팀 1,000만 원이고.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아, 이게 진짜 자존심 대결이자 이게 돈 대결이에요. 나 나오셔서
그거 아니죠, 그거? 챔스 우승 트로피. 챔스 우승 트로피. 이거. 아, 골뱅이 싫어 죽겠네. 빨리 하자, 빨리. 진짜 골 보기 싫다. 부럽다. 이로써 즐거웠던 올스타전은 끝났고 이제 이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와, 또 벌써 누가 이별이야? 되게 빠르네. 오늘 오늘 경기가 프로에 지명된 정현수, 황영무, 그다음에 김민주 그리고 고영우 선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최강 보너스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정된 지 두 게임 뛰고 가네. 얼마 좋을까? 좋지.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시지. 선물은 최강 보너스 전 선수단의 사인이 들은 배트랑 최고의 사진 액자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뒤를 보시죠. 오! 오. 잘 가라. 가성만 잘해라, 오늘처럼. 황영무,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황영무! 이렇죠! 타구! 그렇죠! 이 탑천 선수다, 황영무! 이게 탑도함이! 이제는 결과로 나옵니다! 부산 말루의 위기, 마운드의 정현수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현수 화이팅합니다. 우사말로 단 한 점도 정현수가 빼주지 않습니다. 몬스터즈에게 또 한 번 최고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생각했어요. 생각하라. 가장 빛나는 별이는 고영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 축하해. 아, 진짜 고생했다. 우리 언제 볼 수 있을까? 자, 잘했어. 축하해. 축하해. 어, 열심히 해라. 축하해. 잘해.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해라. 예. 가자. 20년 야구야, 20년. 제발 오래 버텨라. 아, 축하한다. 잘, 잘해야 된다. 뭐, 감독님이나 선배님분들한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좀 보답하듯이 제가 또 1군 가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잘 가라. 야, 우리 떠날 사람 4명.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운데로 와, 가운데.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서 꼭 TV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저가 없어도 연건들이 없어도 이제 꼭 7할 달성해가지고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껴달라고? 7할 달성해가지고 꼭 시리시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해라, 다치지 말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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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